아유, 이렇게 뜻밖의 상을 탈 줄 몰랐는데 우리 3대가 이 한인사회복지회하고 마당집하고 이제는 합쳐서 하나센터인데 꾸준히 오래전부터 봉사를 많이 했어요. 2011년에는 은빛날개라고 해가지고 실버링 시니어 그 모임이 있어서 많은 봉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참여해야 될 좋은 때인데 마침 딸과 또 손녀가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동생 가족, 언니 가족, 그리고 또 엄마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받아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한인들 그런 인권이나 여러 가지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열심히 발 닿는 대로 많이 그냥 노력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뭐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참여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예. 아,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렇게 할머니, 엄마랑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미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합동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지회에서 했던 여러 종류의 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합동되면서 달라진 거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부나 이런 이민권자 권리 또 요번에 이제 그 의료 혜택 뭐 메디케어 메디케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지금 우리의 그거 법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까에 이제 영향이 미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하는 서비스 같은 거를 보호하고 더 늘리고 또 더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This is a very exciting moment for the HANA Center. If you look around the room, you can feel a lot of energy in the room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a Korean organization to have merged in Chicago. We believe tha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long with all the other immigrant communities can become stronger together. So we changed the name from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ices to the HANA Center when we combined with the KRCC. So HANA means one. So we wanted to become one organization.